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삼강 MNT, 세 번째 선인시스템, 마지막으로 안암전자 네 종목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어떤 기준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지금 종목 선정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좀 까다롭게 좀 조건을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오늘 제가 종목 선정의 좀 기준을 잡았던 부분들은 수급이나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선정을 했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발전 케이블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케이블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주로서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연기금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요.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폭을 많이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. 지난 작년에 후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인수함으로써 건설 사업과 전선 케이블 관련된 흐름들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인데요. 오히려 시장 조정에 의해서 이 종목 역시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조정 시에 좀 공략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강 MNT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종목은 이제 각 타이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. 기존 대한전선은 좀 원자력 관련된 흐름들이었다라면 이 종목은 신재생 섹터의 또 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.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8%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. 특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바닥권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 조정 국면에서도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. 이 종목 역시 지속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점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분기 실적 역시 지금 이미 좀 수주를 많이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과 지금 삼강 MNT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